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보시면 이 부분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트로 해서 했지만 약간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뿌리 펌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만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한 펌프만 넣어서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뿌리 펌인데 요즘 대세가 뿌리죠. 예,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직뿌리 아이롱 펌 보여드릴게요. 자, 약을 이렇게 도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자, 강사님 지금 뿌리가 닿고 있네요. 근데 저는 약 도포합니다. 뿌리까지. 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피카의 지가이롱 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한 펌프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 13mm입니다. 13mm를 똑같습니다. 예, 우리 더블로 뿌리 살리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카의 17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해서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살죠?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길게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 지지지지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연기가 나는 거는 펌제나 우리가 그런 단백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됐죠?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시고요. 자, 지지지지 소리가 나면 큰일 납니다. 지지지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올로 샴푸하고 나서 타올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건조했거든요. 건조하고 보시면 어때요? 네. 이렇게 꼭꼭꼭 눌러보죠, 다들. 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볼륨감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납작해 있었었는데, 예,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또 우리 샵에 뿌리 살리기에 또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고루 많이 살았죠? 예,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뿌리 살리기도 제가 볼 때는, 자, 이쪽으로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뿌리 살리는 것도 부담 없이 살려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야 이 다음에 이 머리가 자라서 나왔을 때도 아치형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자,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